살짝 대각선으로. 자, 잠깐 앉아 계시면 네. 지금 앉아 계셨던 지금 소닉스라고 써 있는 이 기기가 집에 이제 요 기기가 배송이 되실 거예요. 진동으로. 자, 이 기기는 아래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음파 진동으로 헤르츠별로 권역대별로 이제 운동이 다 되고 이 위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 조작법이나 이런 거를 지금 다 보여준다기보다는 이 위에서 스트레칭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운동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앞에서 우리 기본적인 스쿼트. 스쿼트? 계속 진동은 계속 여기서 일어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육층이 굉장히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느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셔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주로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버티는 동작에서 운동 효과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플랭크 동작이나 이 위에서 뭐 시드업 자세로 엉덩이만 대고 다리 들고 있는다던가 네. 이 상태에서도 뭐 이런 자세 근척성 운동.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네네. 이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집에 대여가 될 거예요. 그동안에 뽕을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잘 이용하세요. 네. 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살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운동 효과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마사지적인 효과 그리고 릴렉스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루에 보통은 이게 진동 폭이 많기 때문에 토탈 합해서 30분 이상은 하지 못하게 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장시간 이게 너무 느낌이 좋다 그래서 느끼지는 마시고 네. 한 10분씩 세팅이 되거든요. 이 운동기구가. 그래서 10분 하시고 또 쉬었다가 점심 때 또 한 번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저녁 때 20분을 몰아서 하신다든지 이런 네네.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 지금 핑크는 없나요? 물어보는데 핑크는 없나요? 이게? 핑크는 저기 다음 기회에 뭐 나오게 되면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싶어요.